이쪽 고서가 있는 거 몰랐는데? 어, 이쪽 다시 가자. 어. 다시 갈 수 있지 모르겠다, 근데. 어. 이쪽 방향 아니고, 어. 아, 저기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다른 방향으로 가, 다른 방향에서 열게끔 하지 않는 한은 저거는, 예. 못 얻을 것 같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저 포기. 어. 어쩔 수 없네요, 예. 아,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이거? 어. 이쪽 길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아, 어. 비싸했군요. 예. 비싸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후후. 아, 그리고 저기 고서를 얻을 수 있구나. 어, 저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고서를 어디야? 자, 늑대 뭐야? 나 캘메로스한테 늑대였대. 아, 항라 레타 보자고. 벨가데이터 뭐 아저씨 전세에 강력한 전세 충성전 동반자 센티넬의 야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내고옵니다. 같은 종보다 크고 신속한 이 동물은 자신의 주인과 교감하여 저듯이 주인을 옵니다. 나이트 센티넬은 이 생물의 기원을 절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 근데 이거 아무리 늑대라 하자 딱 봐도 캘메로스 외모는 진짜 딱 봐도 캘메로스 같거든. 어, 근데 어. 진짜 캘베로스거든. 네. 자, 어쨌든 이쪽 가자. 오, 쉽지 않겠네요. 진짜로.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일단 높이가 위치 파악한다고 하지만 어 이거 자칫 잡으면 깔려거든 이게. 어. 일단 이쪽으로 가자. 어. 이렇게 해서 어 암호 없고 어 그 다음에 어 위로 올라가야 하나? 일단 이쪽으로 가. 다음에 이쪽으로 어.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면 되죠. 아하, 여기 위로 올라갔다 했구나. 어. 일단 그 전에 먼저 어. 이쪽 먼저 둘러볼 수는 없겠구나. 어. 그럼 이쪽으로 어, 어. 아까지 물이 막혀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어. 오. 이쪽 무서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아, 뭐야, 아, 저 아래 이거 보너스 있구나, 어. 저기 보너스 있거든요, 예. 저 보이시죠, 예, 여기 아래,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아직 못 가는 거 같네. 어쩔 수 없다, 어. 일단 빠졌다가, 어. 지금은 아직 못 얻을 거 같네, 어. 저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부서주고 어. 그 다음에 돌아서 어. 어허, 여기 건너가야 한단 말이야 설마? 아, 이거 진짜 어렵게 한다 이거. 어, 어. 일단 어쨌든 건너가서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가서 어 이렇게 가. 그리고 뭐야 이거. 자, 고소였어요. 자, 센티넬의 역사. 자, 니그라 술타게트라 왕의 책의 번역이었다 여기였어요. 자, 사람이 최초로 말을 하기 전에 시기에 거대한 바위와 금속 조각 천상에서 세계로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대격배의 대지를 흔들어 하늘이 산상을 조각했다. 이거 무슨 뭐 천지창조 이런 것도 아니겠지. 어 그런 거 아니 비하겠습니다 말. 네. 어, 그러네요. 예. 어디 가야 되죠? 저, 아. 자, 아. 아, 사사조각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자, 우주의 차기 그림자 평원의 차가운 폐기물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아이언 팽 늪까지 꿰뚫었습니다.
세상의 자국이 처음으로 요소의 망령을 낳았고 해방된 망령은 하늘로 향했다. 그들은 기쁨에 들떠서 대제 생기를 보였고 그 숨결에 느낀 모든 것들이 영원한 잠에서 깨었다. 맹렬한 짐승들과 생물들이 아전트 두두하르. 여기 아전트 에너지한테 그 아전트가 바로 이거죠. 그 라자루스 파동에 있었던 것도 그것도 이제 아전트하고도 관련된 게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예, 그 두 리부트한테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짐바홀링님의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 자 어쨌든 예. 아전트 누아르에서 울레퍼즈 망령의 부름에 그린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최초의 원형이 야생의 짐승은 망령의 마법에 의해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교수로 자라나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 동안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전투 대지를 산산조각했고 깨어난 모든 창조물들을 파괴했습니다. 망령의 부름이 계속해서 대지 곳곳에서 퍼져나가 온 아전타가 다가스 지대 이게 지금 뭐, 아 무슨 수지대라고 해야 돼? 이게 뭐 별표로 된 거 보니까 예, 뭐 무슨 뭐 제가 X자 표시되어 있다면 용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예, 책에서 보시면은 그 부가 설명 같은 게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전타가스 지대에서 부사했고 우리 영어로 그들의 호흡과 지적적 형체를 갖췄습니다. 타이탄의 야생의 피를 지니고 철화 부족도 훨씬 더 뛰어났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검의 비밀이 발견되었고 우리는 무더운 산속 대장간의 어둠 속에서 철이 뼈를 관통하고 살을 뺄 수 있을 만큼 가이드까지 주입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뭐야 이 내용까지 봤을 때는 그 둠슬레이어의 뭐 기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둠슬레이어의 그 이제 고대인들이라 이제 고대인 지옥에 고대인들 지옥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이라고 봐야 하나? 이게 아무래도 그렇거든요, 이게. 게다가, 그,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제 무기를 두고 이제 둠슬레이어만큼 이제 주먹으로 난리치고 그랬었다고 나왔거든요. 바위와 불의 힘으로 태생은 미쳐냈지만, 강한 의지와 높은 지위를 쟁취했습니다. 이거 흔히, 인간 같아, 이게. 이제. 자, 퍼스트 원의 축복으로. 근데 이거 좀 오역인 건데, 퍼스트 원이 아니고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봐야겠네. 싹하니까 그렇게 나와, 그렇게 비슷하거든. 어쨌든 퍼스트 원이라면 아무리 이거 첫 번째 자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자손의 축복으로 우리는 칼과 방패를 제거하여 원에게 야생적인 전쟁하기로 했다. 피와 철의 마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했고 인간의 시간에 도래했다. 인간에 대한 그런 창조의 선지 창조의 얘기만. 어쨌든 원에게 야수가 다시 그들의 음사기로 돌아가자 우리는 부상했습니다. 비옥한 대지를 경작했고 짐을 나르는 짐승을 길렀으며 높이 솟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신성한 궁정에서 우리는 영원히 세상 통치할 왕조의 시초로 아버지 오르메로 왕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자손을 숭배하기 위한 반역의 대성자가 되었고 디아그 교단 이거 무슨 뭐 신천지 그러한 사이비 관련한 그런 문서의 내용이 뭐 이거 그치? 황당하구만. 야 이거 제가 괜히 읽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제가 신천지에 막 들어간다고 치잖아. 이 괜히 읽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치? 어쨌든 네. 디아그 교단 형성의 사제가 막내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거세 굶주림을 달래도한다.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각자의 나름대로 신을 기르는 무사의 길과 연금술의 길 중에서 선택했다. 우리의 방식은 옳았으나 보라가 없지 않았다. 거친 폭풍과 지진이 우리 첩탑을 무너뜨렸고 야만족도 우리의 어머니 아전탈의 우리의 세계에 내려주신 위대한 선물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평화를 포위하였다. 망령의 부름이 부르는 노래는 나약한 자를 광기로 모아냈다. 우리는 나약한 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자손이 우리에게 내려준 우리의 대지와 대지가 품은 풍요를 지켰습니다. 야만 수호자들을 무찌르고 결의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우리는 불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달리며 전투를 통해 깨뜨릴 수 없는 의지를 지니겠다. 우리의 군단의 중심에서 나이트 센티넬이 부서졌습니다. 이거 나이트 센티넬의 역사, 아, 그리고 여기 나이트 센티넬의 역사가 나와 있구나, 이게. 천지 창조주 아까 이게 참 못 봤거든요, 여기. 이 부분, 몰랐네. 어쨌든 그렇게 말해도 되고, 어쨌든, 야, 이것도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죽는구나, 아, 근데 저것도 타야 하는 거야, 설마? 실수가 아니, 비라겠지만, 이거.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자, 돌진.
아하, 아하, 오호, 아하. 아, 이런 거네. 흔히 그 트레이서 그 오버워치 트레이서 아시죠? 예. 뭐 전멸승에서 가는 이제 물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쉐프트캔 누른 상태에서 활강도 전투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측 국대 표면은 조짜 바로 붙일 수 있고 두번 조짜면 재충전해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오케이 왔어. 쉐프트 눌러서 이쪽에 트레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이거 엑스트라 라이프 얼었던데 여긴 것 같은데? 에이 괜찮을까 모르겠다. 오케이 빔이 발견했고 자 근데 이제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게 좀 해줘. 모르겠죠? 예. 됐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이렇게 해주고 안 된다. 그러면 방법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다 이렇게 가지고구나.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는 이벤트죠. 예. 자 오, 화력의 불꽃이구만. 자 오, 드디어 신천지를 심판할 둠슬레이어가 예. 에요? 이 복수의 트레일러전투 그거네? 저, 왜 여기 왔는가 하면서. 헐. 뭐야, 저거. 전구처럼 생긴, 아, 뭐야. 등불처럼 생겼네? 뭐야. Despite their transgressions against the Covenant, they are still of Sentinel blood. What you interfere with now is bigger than you can imagine. It is written. It is their time to give penance. If you continue, you will bring down the Heaven's wrath. You are but one man. They are no longer your people to save. 오호. 이거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대사잖아요? 예. 와. 야, 아무래도 신천지 사이비되면 뭔들 죽여도, 예. 뭐, 그래봐야, 예. 소용없다라는, 오히려 천상의 뭐? 그런 거? 천상의 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상관없대요. 지금 봐요. 왜냐면 나다 띄워 죽일 거거든. 예. 돈슬레이 성격 뽑았다! 알잖아요?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인데, 딱 봐도 악마 보면 다 죽여야 하는 거니까, 사제를 죽여도 뭐 사제들도 악마니까, 뭐,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지나가야지, 이거 진짜 손해는 어렵게 하는 거. 와! 오! 일단 빠져. 씨, 못 다루는지 몰랐거든, 내가 이러다가. 자, 노노에이! 자! 어호! 잘 쓰고, 자! 뽀뽕! 자! 가자! 히히! 나 무기 바꿔, 자. 자, 그리고! 잠깐 무기 좀 얻을게, 신천지 내새끼를. 오! 자, 오! 자, 먼저 먹고 시작할까? 신천지? 빠지라고. 나쁘냐? 나도 없고, 와, 시한 마리 더 있는 줄 몰랐네. 자, 너, 왜 이러냐,
갑시다. 와우!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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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고, 어. 체력을 채워야 돼, 어. 일단 빠져나와서, 예. 아. 오, 쉣! 씨, 내가 무슨 뭐 트레이서도 아니고 말이야, 어. 오, 씨, 큰일 났네, 이거, 어. 그래도 뭐 상관없지, 일단 엑스트라 라이프도 있으니까, 어. 자, 이렇게 해줘, 어. 일단 싸워보자, 일단, 어. 자, 빨리 오자, 어! 빨리 오자. 자, 이렇게 해줘, 트레이서처럼, 어. 자, 됐어! 야! 차이냐라고, 신천지, 자. 그 다음에, 자. 꺼져주고, 자. 자, 무기 포인트 획득. 우후! 와. 일단 획득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포인트만은 부족해, 나는. 어, 자. 어디고. 어디로 가야냐? 뭐야, 잠깐, 저기 시크릿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또 엑스트라 라이프를 제가 얻었던 것 같고, 어. 우선은 못 얻었나보네, 어. 이제 이쪽으로 갈까? 어. 근데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아, 이게 내가 룰 얻고 난 이후 얘기를 못 봤구나. 아, 여기 막혔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 어. 분명히 막혔을 거니까, 어. 더 이상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됐다, 그래.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어. Modules remain unused. Finding more batteries will enable you to utilize the full functions of your command station. 아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오. 삼선으로 가서 뭐 해결해야겠지. 일단 보드카가 될 것 같아. 아, 저기도 뭔가 있었는데 내가 그, 못 봤었나? 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자! 어, 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어. 쉬! 자, 그리고, 워호! 플라즈마 소토! 까지, 어. 오. 자, 플라즈마 속이죠, 이게? 어. 이게 바로 그 플라즈마. 오. 보자고. 어느 정도 위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보자, 보자. 약점, 레버러스. 레버러스. 아, 뭐야. 저기부터 저, 로켓을 노리란 말이야? 아. 야, 힘들겠다, 이거. 자, 레버러스. 약점, 발사기. 어깨 발사기 파괴하여 로켓을 공격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중에 있을 더욱 취약합니다. 뭐, 이거는, 예. 아시죠? 예. 그리고, 일반지, 돌집이 이단점프는 로켓 조준을 무력화한다는 것까지, 어. 자, 레버런트 프로그램 소세가 소리시키 인간의 궤적성 조직을 활용하는 생체 무기 실험으로서, 예, 화성에 있던 UAC 시설의 붕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 지옥의 직접 통제를 받은 추적자 거주지가 지구에 등장해 레버런트 프로그램이 제기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존 무기 탑재는 원래석에 좀 보존됐죠. 사이버 신규 프로그램은 수정되었습니다. 패턴된 신호가 숙주의 전두피지에 연결되어 광란과 억제하지 않을 피해 요구가 자극합니다. 이러한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숙주는 살아있는 것 자, 숙주는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과 폭력 선생님의 충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나왔어. 오. 그러면 당연히, 자. 이게 그런가 보지? 오! 제대로 맞았나 보네, 그치? 어. 됐어, 어. 오! 공격한다는 거 잊고 있었구만, 내가, 어. 그 다음에, 어. 자, 나도 있어, 어, 플라즈마, 어. 좋았어, 어. 자, 그리고 무기 바꿔, 어.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아하,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탈로 도망갈 수 있는 것까지? 오케이, 좋아. 오, 각오해, 어. 자, 뽕! 해놓고, 어, 야야야, 자. 아이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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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줄게. 그리고 잘 가라고 신천지. 오. 그리고 가자. 다음에 아, 오호, 오, 쉣. 야, 네가 무슨 뭐 힌트리 스쿱 좋아하냐? 어? 어, 시커져 가지고. 다음에 이게 악마 진짜. 와, 자 보자고. 아래 또 시크릿이 또 있죠? 예,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마 몇몇 시크릿 찾아도 이게 찾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거 아까제 거기구나. 어, 근데 문을 열지 않은 이상은 안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하, 여기구만. 어. 자. 어, 근데, 이게 왜, 턱이 안 돼, 이게? 여러 번 때려도 안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 부셔야 하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 안 돼 있고, 어. 안 되네, 어. 그러면은, 어. 야, 잠깐만. 아하, 좋아. 와, 안 되겠네, 그러면. 어. 여기를 일단은 파괴하지 않는 하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 다른 길 한번 가볼까? 이게 뭐야? 쉿! 여기 아주 신천지에. 신천지가 왔는데 그런거지. 오! 이게, 와, 이게 진짜 이거 아프게 한다 이거. 어, 함정 조심해야겠어요. 예. 근데 여기 점프가 안돼. 오, 생각보다. 오, 오, 점프가 안되는 구간도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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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씨, 와, 씨, 아픈데, 이거? 어, 의외로? 어. 오우! 뭐지, 어, 뒤에 있었냐? 아이, 진짜 편하네, 이거? 어. 이거? 자동맥, 어. 됐어. 자, 보자고. 아, 지금 요렇게 있던 길이, 어. 힘든 길이 해야 되겠네, 이거? 그치? 그리고, 어. 자, 그리고, 오호, 좋아, 어. 여기 있었군, 좋아. 자, 이번에는, 어. 어떤 걸 오픈할까, 어. 열파. 이런 것도 있고, 극초단파빔. 음흠. 그리고, 저격볼트. 뭐, 저격볼트 요거로 이용하면 되겠다, 어. 안 그래도 업그레이드 못한 거, 요것도 해결해주고, 어. 자, 이렇게 맞으면서, 어, 잘 수 있게, 치고, 어허, 아, 해주고, 어. 이렇게, 어. 해주면은, 어. 저격 알려주자. 어, 근데, 아, 그, 한 가지 벌을 알려드릴게요. 저거, 다른 거, 오버워치 게임 하다 보니까, 어, 알키를 잡고, 어, 대장전하는 걸로 지금, 예, 지켜버려, 어. 저,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적응을 못해요. 예, 그것만큼 안 오세요. 예. 다음에 오, 이렇게 해서 어. 자, 그리고 어, 가자 신천지 내릴게야. 어, 자, 그 다음에 자, 누구 먼저 선택해줄까? 너 먼저 이따가 공격해줄게. 신천지 내릴게야. 어, 자, 다음에 오, 와, 쉣, 몰랐네. 어, 오. 빠지고,
일단 이렇게 하죠.